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올리브영이라는 공간은 진짜 참새가 이렇게 방앗간 드나들듯이 저도 정말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브랜드 측에서 이제 선물을 보내주시면서 그 빈번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그만큼 정말 꿀템들만 제가 사러 드나드는 곳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 인스타나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도 언급은 했는데 요즘 제 피부가 정말 역대급으로 좋아졌거든요. 네, 뭐. 그 이유 중에서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고 이제 뭐단 거, 짠 거, 밀가루 이런 거를 피해서 좀 피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홈케어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정말 딱이 마음에 드는 스킨케어 루틴을 조금은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의 이 피부 상태를 아주 좋게 끌어올려준 고마운 제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 영상만큼은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이 제품. 넘버즈인의 3번 토너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인데요. 사실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의 효자템이지만, 그만큼 입소문이 아직은 덜 나지 않았나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 때문에 그 저의 결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름부터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인 만큼, 그렇게 광나게 만들어주고 정말 이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토너거든요. 그리고 물 토너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은 점성 있는 끈적한 에센스 제형의 토너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닥터로 해주진 않고요. 미리 뭐 패드나 아니면 수분 토너로 결정을 한번 쫙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삼스킨 해주거나 아니면 토너 팩으로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얘를 쓰고 난 다음부터 정말 그 겉으로 보이는 요철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결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토너예요. 그리고 얘를 바르고 나면 그 순간적으로 이 살결이 되게 보드라워지는? 보들보들해져서 심지어 제 손도 같이 좀 보드라워지는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화장 전에 먹이면 진짜 좀 이렇게 고급진, 피부 색깔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라는 느낌을 주는 그광 표현을 정말 잘해줘요. 근데 메이크업 전에 3토너를 하면 조금 무겁고 약간은 밀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토너나 좀 이렇게 충분히 보습을 해주고 싶을 때는 밤에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메이크업 전에는 토너 팩을 아예 해주거나 아니면 가볍게 한번 정도만 레이어해서 손에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나 요즘 좀 피부가 거칠다, 푸석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3번 토너 쓰시면 진짜 그 건강한 광채를 찾으실 거예요. 진짜 찐으로 추천하는 넘버제인의 3번 토너입니다. 두 번째도 토너인데요. 더랩바이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 토너라는 제품이에요. 사실 제가 요즘 제 피부 컨디션 너무 좋아졌어요라고 말할 때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드름도 아직도 가끔은 계속 올라오고 색소 침착이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있고 그렇지만 저는 무조건 제 피부 결이 너무나 매끈해지고 요철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에 너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 3번 토너도 완전 1등 공신이지만 요거 더랩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요 토너도 진짜 속건조를 너무나 잘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 토너로 기본 베이스를 단단하게 탁 잡아주고 난 다음에 요 에센스로 플러스를 해주는 느낌. 사실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수분 토너, 히알루론산 토너는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얘만의 아주 그 독보적인 장점은 100%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다. 요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말 기가 막히게 흡수가 돼요. 사실 제 경험상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 순간적으로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급 올라오는 경우엔 이렇게 수분감만 잘 채워줘도 좁쌀 여드름은 좀 금방 들어가요. 근데 이 제품이 스킨팩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정말 좁쌀 여드름이 많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요즘 속건조가 조금 심해졌고 좁쌀 여드름이 특히 T존에 많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으로 좀 베이스를 단단하고 촉촉하게 잡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거 바이오힐보의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앰플.
제가 몇 주 전 영상에서 같은 라인의 크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크림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걸 다 쓰면 재구매를 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만큼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같은 라인의 앰플은 어떨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올리브영 가서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영양감이 미쳤어요. 사실 전 메이크업 전에는 좀 가벼운 앰플을 쓰는 걸 좋아해서 수분 앰플을 쓰고 요거는 밤에 자기 전에 쓰는데요. 요 앰플 쓰고 그 제가 말했던 같은 라인의 크림 써주면 진짜 영양감이 말을 이루 말할 수 없어. 사실 저는 같은 라인의 크림과 같이 쓰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되는 것 같기도 한데 단독으로 써도 정말 쫀쫀하고 영양감 있는 앰플이라서 밤에 그러니까 나이트 스킨케어에는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요즘 같은 계절에도 건성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혹여라도 나는 좀 유분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정말 금방 기름져지는 극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권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액이 들어있는 촉촉한 수분 마스크. 이것도 저의 요즘 진짜 인생템이라고 할 수 있는 팩인데요. 사실 요즘에 팩은 정말 너무 종류도 다양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떤 걸 써도 다 좋네, 평타는 치네 라고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게 제 속건조를 잡아주는 마스크 중에서는 얘가 1등이에요. 사실 요 자작나무 크림도 써봤고 뭐 토너도 써봤고 했는데 저는 그 두 개보다 이 시트팩, 요 마스크팩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 팩을 했는데 좀 다음날 이렇게 촬영이 있다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다거나 뭔가 내 피부 상태를 좀 끌어올리고 싶다 하기 전에 저는 이런 수분 팩을 할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 일교차 때문에 속건조 잡는 게 저의 가장 큰 그 고민이었던지라 제가 더 이런 수분 마스크 팩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팩만 넣어두는 그 칸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한 100장 가까이 다양한 브랜드들의 마스크팩이 있을 텐데 얘로 요즘에는 한 이만큼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기본에 충실하고 싶다, 수분 채워주는 걸 충실하고 싶다 할 때 쓰는 마스크팩이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헤어 제품인데요. 바로 요거 헤드스파 7 트리트먼트인데 원래는 완전 찐 네이비 파랑색이 원조거든요. 이거는 새로 나온 버전인데 얘는 시카 쑥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기존의 제품과 그 향도 조금 달라졌고요. 확실히 시카 쑥이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는 호기심 천국이라 이렇게 새로운 제품 보면 그냥 바로 사거든요. 근데 기존의 그 제품과 크게 다른 건 못 느껴서 그냥 그거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얘는 옛날에도 제가 뭐 페이보릿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우선 얘는 거의 쯔만쯔가 5통째? 뭐 이렇게 가까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엄청난 손상모잖아요. 탈색을 여러 번 했고 뭐 염색, 뭐 탈색, 그리고 뿌리 염색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정말 머릿결이 그냥 빗자루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고데기를 해놔서 근데 정말 많은 짓을 해놨거든요. 너무 미안하게도. 그래서 제 머리는 손질을 해놓지 않으면 진짜 많이 갈라지고 푸석하고 건조하고 그래요. 정말 이걸 바닥에 쓸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 제품은 확실히 머리의 윤기가 정말 달라요. 간편하기도 간편하고 보통의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닿지 않게 모발 끝에만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얘는 트리트먼트인데도 모발은 물론이고 이렇게 팁 끝을 이렇게 이 결을 따라서 뭐라 그러지? 아무튼 두피에 바로 도포를 해도 탈모 예방이 될 만큼 두피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 다 떠나서도 전 이 제품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제 그 해그리드 같은 머리가 좀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진정이 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저는 얘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그런 좀 푸석하고 건조한 극손상의 모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헤드스파는 정말 강추합니다. 짱! 그리고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요 제품.
패키지가 너무나 독특해. 얘는 라카의 소울 비건 립밤 베리라는 컬러예요. 요즘에 넬릭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제가 비건 립밤을 정말 많이 써오고 있거든요. 근데 라카에서도 이렇게 비건 립밤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는데 웬걸 얘도 너무나 사용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요즘 제가 여러 번 언급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우선 약속 자체가 조금 줄기도 했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좀 편하게 정말 기본적인 메이크업만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컬러 립밤, 손쉽게 쓱쓱 바를 수 있는 컬러 립밤을 많이 최근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컬러를 싹 체인지를 해주면서 립밤의 기능이 같이 들어있어서 정말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컬러가 총 3가지였나? 4가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베리라는 가장 좀 체리 느낌? 단독으로 얘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이렇게 죽어 보이지 않는 화사하게 비춰줄 수 있는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립밤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끄덩거린다거나 유분기가 너무 많아서 겉도는 느낌이 없이 되게 잘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비건이라 제가 요즘 뭐 비건 뷰티? 비건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중인데 얘도 비건이라고 해서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샀는데도 제품력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갖고 오게 되었어요. 다음은 이거 에뛰드의 픽싱 틴트. 그 중에서 저는 5번 미드나잇 모브라는 컬러,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이 컬러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에 에뛰드 단독 매장이 거의 안 보일 만큼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올영에 가면은 에뛰드 제품을 더 눈여겨보고 있는데 사실 이 픽싱 틴트가 정말 물건이다 할 만큼 제품력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저는 요거 전 컬러로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드나잇 모브가 좀 분위기 있으면서도 약간 차분해 보이는 그러면서 약간 청초해 보이는 느낌을 같이 주는 컬러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나서 수정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한 촬영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돼가고 있는데도 하나도 번지지도 지워지지도 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제 입술에.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 빨대로 커피까지 마시고 있거든요. 묻어난 게 거의 없어. 얘를 입술에 이렇게 한번 딱 올려주면 조금 전 한 2시간 지난 그 입술색과 지금 제가 새로 한 코트를 더 발랐는데도 정말 색이 똑같죠.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입술색이 조금 진한 자줏빛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발랐던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도 한 30분, 1시간 지나면 내 입술색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발랐던 립색이 좀 다른 색으로 착색이 되거나 그래서 그게 늘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얘가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색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 메리트였고 이거 진짜 너무 이렇게 쨍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죽어 보이지도 않는 너무 딱 적당히 예쁜 MLBB 모브 컬러라서 이런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다음은 요거 필리밀리의 530번 브러쉬인데요. 사실 필리밀리 브러쉬들이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를 택한 이유는 제가 요 방금 전에 픽싱 틴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입술 경계를 좀 이렇게 뭉개고 싶을 때 블러리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얘랑 아주 찰떡궁합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아랫입술에 비해서 윗입술이 좀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립라이너나 아니면 베이스 컬러로 윗입술을 이렇게 더 도톰하게 만들어주는 편인데 그거 조금만 잘못해도 저처럼 입술산 진한 사람들은 진짜 티나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되게 잘 그 경계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브러쉬로 풀어주면 좀 초보자분들도 너무 경계지지 않게 잘 풀어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요게 조금 덜 뾰족하고 이 경사가 덜 졌으면은 아주 좋았겠지만 그래도 립브러쉬 대용으로 충분히 예쁘게 표현하기 좋아서 이 530번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메이크업 제품이 아닌데 이거는 아임닭의 닭가슴살 6포거든요. 보이다시피 딱 60칼로리. 되게 다이어트 간식으로 아주 좋고요.
또 제가 한창 최근 한 달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별의별 간식들, 별의별 다이어트 음식들을 많이 접해봤거든요. 저는 요 아임닭 닭가슴살 육포가 되게 육포랑 비슷한 맛이 나면서 약간은 밍밍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맛있어서 좀 자주 사 먹었던 제품이에요. 지금도 좀 먹어야지. 저는 그 중에서도 고추씨 송송 매콤이라는 버전을 먹어서 그 안에 고추씨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도 고추 이렇게 딱 장에 찍어서 베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청양고추도 너무 좋아하고 오이고추 뭐다 좋아하는데 약간 입이 심심할 때 아니면 뭐 미드 보거나 영화 보는데 다이어트 할때뭐 먹기 좀 이렇게 양심은 찔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한 개씩 먹기 딱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 하면은 왜 편의점 가면 그 질러 육포나 뭐 육포 종류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결대로 이렇게 쭉쭉 되게 부드럽게 찢겨지는 그런 애들도 많은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써있기로는 쫄깃쫄깃 부드러운 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막 이렇게 잘 휘어지고 쉽게 씹힐 만큼 쫄깃쫄깃하진 않고요. 근데 뭐 저는 워낙에 튼튼한 이를 갖고 있어서 전혀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길 가다가 너무 출출하다 싶을 때 요거 하나 있으면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간식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은 짠 덴티스트의 마우스 스프레이인데요. 아마 제 왓츠 인 마이 백, 왓츠 인 마이 파우치 영상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재구매하는 제품이 됐을 정도로 거의 한 네다섯 통째 비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기가 막히게 육포를 먹었는데 요게 나왔네. 사실 우리가 밖에서 뭐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바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난그 음식 냄새가 너무 싫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걸로 한 번씩 탁탁 뿌려주면은 진짜 상쾌해지고 아주 개운해지거든요. 네, 얘는 다른 마우스 스프레이에 비해서 조금 그 자일리톨 향? 그 박하 향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근데 저는 한 네다섯 번확 뿌리는 편인데도 이렇게 한 번에 강력하게 입을 싹 씻어주는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네번 정도 뿌리는데 그러면 입이 약간 알싸하나 싶을 정도로 약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덴티스트는 끝 마무리가 되게 깔끔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단맛이나 뭐 이렇게 과일향 스프레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다른 맛 없이 그냥 이 박하향으로 쭉 끝내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딱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잖아요. 손에 딱 들어오는 투고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파우치나 백 안에 부피 차지할 걱정 없이 들고 다니기 아주 간편해서 얘도 올리브영 갈 때마다 제가 쟁이는 제품이에요. 아니 영상 다 찍고 났더니 해가 이렇게 다 지고 있어.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저의 정말 찐 추천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